안녕하세요. 꼰대 닥터 치과 의사 류정룡입니다.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치과 이야기가 아닌 저의 가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두 딸이 있는데, 어느덧 첫째 딸 다현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둘째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답니다. 딸을 키우는 아빠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딸밖에 모르는 딸 바보가 되기 마련이지만, 저 역시 두 딸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제가 딸 바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첫째 딸 다현이가 7살, 그리고 둘째 딸 서현이가 4살 되었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지 한번 마음먹고 하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성격 때문에 딸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때도 되도록이면 실감나게 읽어주고 싶어서 동화책 장면 장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와 톤으로 애드립도 섞어가면서 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날 제가 읽어주었던 동화책은 바로 알라딘과 마법의 램프. 이미 여러 번이 책을 읽어서 내용을 훤히 꿰뚫어 알고 있던 첫째 딸 다현이는 아빠가 실감나게 책 읽어주는 모습이 마냥 즐겁고 재미있어 계속 키득키득 웃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아직 4살밖에 안 됐던 둘째 딸 서현이는 동화책을 읽어주는 아빠의 목소리와 분위기가 정말 실감이 났는지 거기에 몰입돼서 표정이 아주 그냥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둘째 딸 서현이도 감정이입이 되더니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법사 악당 자파가 알라딘을 램프가 숨겨진 동굴 속으로 밀어넣고 가둬버린 그 대목에서 서현이가 막한발 뒤로 딱 물러나더니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빠가 너무 실감나게 책을 읽어줘서, 우리 서현이가 이렇게 완전히 몰입했구나 하고 저는 나름대로 그냥 뿌듯뿌듯해 가면서 그렇게 계속 또 책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첫째 딸 다현이는 이렇게 실감나게 책 읽어주는 아빠의 모습이 뭐 한편의 코미디 개그를 보는 것 같아서 계속 키득키득키득 웃으면서 마냥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겁을 잔뜩 먹은 둘째 딸 서현이는 울먹울먹 울기 이모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딸들에게 얼마나 실감나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는지, 그리고 그 잔뜩 겁을 먹은 서현이가 실감나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아빠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자, 그럼 함께 감상해 볼까요? 할아버지는 알라딘을 데리고 시내를 떠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알라딘은 겁이 나서, 큰 아버지, 이런 산 속에서 무엇을 하나요? 저는 돌아가겠어요. 그러자 국물 돼지 먹어 때려버렸다. 큰아버지는 무서운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표정을 지었으므로 알라딘이 겁이 나서 부랴부랴 때나무를 부어왔습니다. 당신은 큰아버지가 아니지요. 이제야 눈치를 채도 나는 아웃풍이까 사람 마법 내 말을 듣자는 건 죽여버릴 듯. 아빠 무서워. 마법사가 때나무에 처음엔 아빠 머리맡에 착 달라붙어서 아주 그냥 사이좋게 얼굴을 부비며 재미있게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 내용을 음미하더니 아빠가 실감나는 그 아빠의 목소리에 점차 몰입이 돼서 무서움을 막 느낀 나머지 마법사 자파가 알라딘 이놈 죽여버리겠다 라고 고함치는 대목에서 그만 서현이는 그만 하라면서 아빠의 주둥이를 휙 때리고는 울면서 낼름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게 입술을 제가 정통으로 얻어맞았는지 그때 정말 아팠습니다. 지금도 아프네. 4살박이 그 딸내미의 손이 정말 이렇게 정말 찰지고 매운지 정말 미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에 왜 이렇게 죽여버린다 뭐 이런 험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거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제가 서현이었어도 많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냥 조근조근 상냥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줄 걸 괜히 아빠 딴에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실감나게 정말 악당처럼 동화책을 읽어준다고 한 것이 7살 다현이는 너무 재밌어했지만 4살 서현이에게는 너무너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읽는 건데 뭐 다시 읽어줄게. 다시 읽어줄게. 너무 실감나게 읽어서 무서웠어. 다시 읽어줄게. 너무 감정이입을 그렇게 하고 그래.
아빠가 조용조용 읽어줄게. 자, 됐죠? 다행히 재밌지, 아빠가 읽는 게. 자, 다시 아까. 이제야 눈치를 챘구나. 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마법사다. 내 말을 늦잖아 죽여버릴 테다. 마법사가 땔라무에 불을 붙이고 뭐라고 주물러자 퐁 하고 땅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땅에 뚫린 구멍 속에는 긴 층계가 땅속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알라딘이 너무 무서워서 파르르 떨고 있는데 층계를 내려와서 구멍 끝에 있는 낡은 램프를 가져오너라. 뭐라고요? 나는 무서워서 싫어요. 마법사는 반지를 내주며 이것은 마법의 반지다. 이 반지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빨리 갔다 오너라. 아빠 입술을 세차게 때리고 옆방으로 울면서 도망간 서연이를 아주 그냥 겨우 달래서 안고 다시 거실로 나와서 동화책을 마저 읽어주었지만 아빠가 읽어주는 그 동화책이 재미있다는 첫째 딸 다현이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이미 감정이입이 돼서 몰입될 대로 몰입된 그 서연이의 반응은 영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어휴, 분위기를 되돌리기에는 이미 많이 늦어버린 거죠. 아, 이때 정말 서연이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서연이에게 입술을 한번 제대로 정통으로 얻어맞아서 제가 정신을 차린 건지 그날 이후로는 제가 완전히 딸바보가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꼰대닥터 치과의사 류성룡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